也表明，要使“一国两制”行稳致远，维护香港长期繁荣稳定。我们对中国的政策是坚定的，我们对中国的政策是坚定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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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对中国的政策是坚定的 장선인의 기자회견 이런 중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과 이 문제는 꼭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면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지 줄타기 외교가 과연 가능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건 국립외교원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연미 평론가님. 네. 지금 우리 경제 아까 조금 전에 LG 경제연구원의 박사는 이미 악영향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 환율 측면에서 보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환율 시장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위안화가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구두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외환 시장에선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미중 간에 싸우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데 문제는 엄마도 개모, 아빠도 개부잖아요. 예. 누구 한쪽의 <laughs> 편을 들 수가 없는 예. 사람이고 이른바. 후안이 두려운 상황인데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에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게 강경화 장관의 그 외교전략 회의의 결론이었다고 봐요. 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할 거고 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사드 때 선언에 비추어 볼 때. 냉정하게 계산기를 정말 두들겨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가뜩이나 경제가 휘청거릴 텐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 편 들어라. 네. 이 경우에 우리 경제는 정말 어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한 상황인데 그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간 그 마이너스 0.2% 그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거든요.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숫자가 0.2%니까 그것과도 차이가 꽤 나고요. 여기에 전제로 깔려있는 게 한국은행 총재가 2분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괜찮아진다는 가정 하에 마이너스 0.2%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중간의 상태가 더 악화된다, 신냉전 상태가 길어지고 미국이 우리랑 같이 그 경제 번영 공동체 하자. 내지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 물건 안 사고 관세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표적으로 중국에 팔고 있는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제품은 안 팔린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어... 되면 그나마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국의 속도에도 우리가 묻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을 등진다 하면 미국 시장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탈중국 분위기 속에서 EU 시장, 그리고 미국과 동조하는그 그룹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가운데 우리의 제일의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중국이, 중국이 됐죠? 네. 미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파는 게 금액 기준으로 25% 예.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고요. 미국에 판매하는 게 13%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만 볼 수가 없는 게 미국과 탈중국을 지지하는 친서방권의 그룹을 봐야 하니까 중국 시장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 시장이 비슷한 규모라고 보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 분께는 일단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국과 중국의 이번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뭐 싸움은 둘다 나쁘죠. 그런데 미국은 이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권하고 2001년에는 9.11 사태가 나기 전에는 사실 중국을 메인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9.11 사태가 나면서 이제 중동으로 그 초점을 옮긴 것이죠. 그 와중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깊이 들어간 사이에 중국은 또 굴기를 한 것이고요.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4월 1일에 2001년에 이제 미국의 정찰기와 이제 중국의 전투기가 충돌해서 중국 그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 미국 그 군인들은 하이난 섬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시행정은 굉장히 그 강하게 나왔었고. 네, 그것이 이제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9.11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이 사실 미국의 공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나서면은 일단 꼬리를 내렸는데. 꼬리를 내렸죠. 네. 예, 근데 이제는 중국도 자신이 있고 또 워낙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있다가는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과 강박관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보복. 이 얘기는 벌써 1년, 2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중국 책임론. 중국이 숨겼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런데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그런 미국의 주장에 대응해서 갑자기 만들겠다고 나선 건가요? 예,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예. 접근해 봐야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적인 문제인데요. 중국의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에 그러한 혼란 상황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한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고 두 번째 미중 관계 전략적 경쟁 무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제 영역 무역 협상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 충돌 남중국해 등다 지역에서 발생했던 군사 안보적 충돌에 있어서 네.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정치 개념과 이념 가치관의 문제에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지 홍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작년 말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던 티벳 인권 정책법까지 합친다면 전부 인권과 민주주의로 이큰 다양한 지역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국제질서를 본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의 싸움이라면 이제는 미국을 위시로 한 서구 강대국들과 자유진영 국가들의 그리고 중국과의 싸움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이첫 단추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을 때 중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일국양제. 홍콩과 중국 본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 음. 그래서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는 특수주의를 인정해주면서 관세 예. 혜택도 주고 그랬는데 예, 예. 이번에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법안에 예. 그러면 일국양제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음. 미국으로서는 아 그러면 우리 홍콩에 대한 특수지 박탈하겠다. 이거 알면서도 왜 중국이 왜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을까요?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와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도 격화되고. 타이완의 창잉원 총통이 재선에서 압도적인 어, 지지를 받으면서 어, 재선에 성공하니까 어, 굉장히 어, 이 일공양제를 포함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공양제로 인해서 타이완과 홍콩이 자 원만하게 통합되는 것은 단순히 시진핑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매우 우려를 표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진핑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압박도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가 예상 못하게 터져서 경제도 어렵고 네. 이 상황에서 타이완도 벗어나려고 하고 홍콩도 만약에 여기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정말 전면적으로 다양하게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 대응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자꾸 중국을 때리는 거죠? 중국을 때려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일단 코로나 사태로 그 초점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을 때리지 않으면 본인이 맞거든요. 그 코로나 사태가 중국이 저지른 잘못이다. 우한폐렴이란 말까지 공공인하게 썼잖습니까? 네. 그 폼페이오 장관도 쓰고 그 말은 뭐냐면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미국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것을 중국 때리기로 중국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어, 그 현직 대통령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것이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그런, 어, 사진과 이름을 쭉 올렸지 않습니까? 폰페이지에. 그런 정치적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 책임론을 띄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백악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제 화살이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잘못이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런 미국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중국 대륙에 나선다면은 대선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렇게 백악관이 자꾸 중국 대륙에 나서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후보냐, 중국 대통령 후보냐 이런 정치적인 이제 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 백악관의 이제 중국 대리가 그런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전인대가 만들겠다고 통과시켰죠 이미 법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을 곧 밝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얘기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일 기자회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We'll be announcing what we're doing tomorrow with respect to China, and we are not happy with China. We are not happy with what's happened.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suffering hundred and eighty six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ey're suffering. We're not happy.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는 알겠어요. 여기서 밀릴 수는 없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도 상대가 경제적으로 사실 꼭 필요한 상대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 없이, 중국이 미국 없이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 안 하는 겁니까? 근데 결국에는 반대 쪽에서 먼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이제 벼랑 끝정수리 부딪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무리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전의 냉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소,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 서방 국가들간에는 이런 그 경제적으로 서로 엮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명 공동체는 아니었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더라고. 그리고 소련 연방이 무너졌을 때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무리수를 장기적으로 두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저쪽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일일 년 전에 있었던 그 무역 갈등 관련해서는 중국이 어쨌든 살짝 후퇴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번에 절대 안 물러설 걸로 보십니까? 예,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물밑으로는 협상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짓긴 어렵지만 현재 나타난 바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셉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 발전 구도에서.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바뀌겠다라는 어, 경제 발전 새로운 발전 모델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중화 경제권 형성 등으로 해서 가능한 어, 영향력이 닿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일단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내수의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배제 또는 단절이 나타난다면 중국 경제는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원래 부동산과 금융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아와서 심핑지도부 이기 들어보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으로서 여기에 대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의 충돌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한 개혁조치의 롤백이 있었고, 그러니까 퇴조현상이 있었고, 거기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수가 온전케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미국과 단절되거나 배제된다면 중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저렇게 강하게 대응하지만 언제든지 물밑 협상을 할 준비는 하고 있으리라고 미국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수지위를 박탈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홍콩을 통해서 중국도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관세 혜택을 그렇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특수지위가 박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이 되고 달러와 홍콩 달러 고정환율로 교환이 안 되고 홍콩 거주자에 대한 미 비자 등 발급 혜택이 취소가 되고 특히 미국 핵심 기술 구매 안 되고 홍콩 내에 있는 미국 회사들 당연히 홍콩을 떠나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중국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각오는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홍콩에 이른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건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산당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유지해서 강한 정치적 공고화를 아, 유지를 할 것이냐를 보는데 지금 양회의 결과로는 공산당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용식 파수사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사실 성주 싸드기지에 이거 만들 때도 중국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국 관광객도 안 오고 또 공교롭게 어젯밤에 경북 상주,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한밤에 기습 수송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공교롭게 또 하필이면 이때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가만히 있을지 미국 은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에선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큰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중국이 무리수를 둔다고 저는 봅니다. 2019년 11월 5일에 왕위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을 때 사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드 때문에 한국과 중국 관계가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긴 했죠. 그러면서 또 왕위 부장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아 n 프 중장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을 미국과 러시아가 폐기했는데 거기에 또 발맞춰서 어 8월 2일에 미국 국방장관 마크에스퍼 국방장관이 가능하다면 우리 아시아 동맹국에 미국의 중장거리 핵 미사일 배치하는 것을 어 원한다 이런 발언에서 큰그 파장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드에 관해서도 논의된 도도 없고 요청받은 봐도 없기 때문에 이슈가 아니라는 대답을 반복하다가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정격적으로 발표했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 의구심이 100% 해소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포위를 위해서 이제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그 배, 배, 해군에 주로 배치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의 요지는 중국이 인도퍼시픽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대만 예. 해협이던데 여기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갑자기 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지난번만큼 이렇게 심하게 우리나라한테는 안 할까요? 저는 안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어, 사드 때 양국 관계에서 우리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중국 또한 어떤 전략적 손실에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내에서 반중감정이 커지면서 도리어 한미동맹을 더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라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본다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꼭 전략적으로 이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도 국내 정치적인 이익이 있고 한국을 다루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같이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주변 국가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위치를 잡음으로써 이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이 아주 특별하게 중국의 아픈 곳을 찌르지 않는 이상 특별히 중국이 강한 대응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이게 정부 부문이 있을 것이고 민간 부문이 있을 텐데 어떠세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선택지는 뭡니까?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음. 선택을 끝까지 강요받지는 않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치면 지금 다 남의 사정 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들 내수 중심 리쇼어링을 통해서 자국기업의 본국 회귀, 이런 예.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얼마든지 수출에 대한 제한을 둘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시장이라는 게참 아깝고 공들인 시장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서방세계와 등지고 단 민주주의적인 정서에 또 동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궈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질서에 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최후의 순간에는 미국 쪽으로 약간 부등호가 기울면서 어쨌든 하반기 수출이 기록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안에서 5G 시대를 빨리 여는 곳으로가 돌파구를 찾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과정에는 사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찾아보자면 있습니다. 화웨이 중심의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예. 지금 전 세계 시장은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인데 5G 장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삼성이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전통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뭐 저가폰을 포함하면 마켓쉐어에서는 1위이고 5G 시장에서는 삼성 엘지가 합쳐서 74%니까 요때 장비와 모바일 그리고 콘텐츠까지 이른바 5G의 삼합을 일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까지 했는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을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국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도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정부에서 자문을 구해온다면, 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자문을 구해온다면, 우리 네. 보영식 박사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어저 전문가 분들께 잘 이야기했듯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익을 가장 가운데다 놓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의외로 해답이 명쾌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엔 게임 체인저는 누가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가에 달려있거든요. 누가 칼자루를 줄 것인가. 지금 중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백신을 먼저 개발해서 정말 방역 성공 국가가 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만약에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면 더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경제가 살아날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시나리오, 미국이 먼저 개발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같이 백신의 개발이 요원할 때 계속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 경제 번영 공동체에 한국이 지지를 표명하라 참여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협상이 그렇지만 상대방의 기준을 이용하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 번영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미국의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외한. 중국을 뺀 일종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여기 한국에 참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불, 불충분하죠. 그게 상품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품이 무엇인가를 미국이 설명하게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전문가는 네. 정부가 이렇게 자문을 구해온다면 또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선책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현안들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같이 국익이 무엇인가에 입안한 우리의 원칙이 명확하게 표명돼야 합니다 단 원칙이라고 해서 미중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니고 또 어느 한쪽을 기울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싱가포르이 매우 좋은 원칙을 가진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선택의 상황이 오는 정부의 입장이 표명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두 가지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한적 손상, 리미티드 데미지고 또 하나는 다자주의 외교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선택을 받지 못할 국가들과의 안력을 위해서 미리 이런 제한폭 안에서 서로 싸우고 어, 보복하자 또는 제재하자라는 제한적 리미트를 예.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장 잘한 나라가 최근에 이란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제한적 손상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자주의입니다. 혼자서 아픈 곳을 찌르지 말고, 여러 나라들이 입장을 함께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선택받지 못한 나라라도 어느 한 나라를 콕 집어 보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것이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이번 홍콩 보안법을 얘기하면서 영국, 호주, 캐나다가 동시에 입장을 함께 발표하니까 어느 한 쪽으로 표적을 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시간이 짧은 게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더큰 이익이 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뭐, 이게 당연한 원칙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